오늘 함께 나눌 키워드는 신용 점수입니다. 신용 점수. 여러분 신용 점수는 몇 점이십니까? 얼마 전 대화를 하는 중에 신용 점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자 내 점수는 얼마야? 라면서 자랑하듯 즐겁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신용이 좋은 걸 자랑하기보다는 신앙이 좋은 걸 자랑해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은 신용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이 좋으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신용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어쩌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좋은 그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삶으로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신용 좋은 것을 자랑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로 신앙 좋은 것을 자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으로만 자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자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시고 신앙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